따뜻한 유머와 절묘한 반전, 수려한 문체, 그리고 행복한 로맨스 등 단편소설의 형식과 주제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 현대 단편소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작가가 있죠. 바로 오헨리입니다. 오헨리는 그의 필명이고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그는 횡령 혐의로 무려 3년간이나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는데 그때의 그런 경험이 오헨리의 작품에 크게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헨리라는 이름은 그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그 교도소장의 이름에서 차용했다는 설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오헨리의 빛나는 여러 단편들 중에서 아주 짧은 소설인 20년 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법집행자로서의 의무와 친구로서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약속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한 두 친구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소설을 읽으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헨리의 20년 후를 시작하겠습니다. 20년 후 오헨리. 한 경찰관이 의젓한 걸음걸이로 큰 길을 순찰하고 있는 중이었다. 좀 거드름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사실 거드름을 피운다 해도 누가 봐줄 사람도 없었다. 이제 겨우 밤 10시가 될까 말까 한 시간이었지만 습한 바람이 사납게 불고 있어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경찰봉을 빙빙 돌리면서 이따금 조심스럽게 길거리와 집들을 살폈다. 체격이 좋고 걸음걸이가 의젓한 이 경찰관은 시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의 훌륭한 모범이라고 할 만한 생김새였다. 이 근방 사람들은 모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위기였다. 가끔 담배가게나 밤새 문을 여는 노점 식당의 등불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사무실 등은 대개 일찌감치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경찰관은 거리의 어느 곳에 이르자 갑자기 걸음을 늦추었다. 캄캄한 철물점 점포 앞에 한 사나이가 불을 붙이지 않은 담배를 물고 벽에 기대고 서 있었다. 경찰관이 다가가자 그 사나이가 얼른 먼저 말을 걸었다. 별일 아니오. 그 사나이는 경찰관을 안심시키려는 듯 서둘러 말했다. 난 지금 그저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오. 20년 전에 한 약속이 있거든.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 내 말이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면 사정을 얘기하지. 20년 전 바로 여기에는 음식점이 있었지. 별명이 빅조우였던 브레디가 운영하던 음식점이었소. 5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있었소. 경찰관이 말했다. 그런데 5년 전에 헐어버렸지. 거리에 서 있던 사나이는 성냥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성냥 불빛에 비쳐 눈이 날카롭고 턱이 네모진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 얼굴 오른편 눈썹 옆에는 조그만 상처 자국이 있었다. 큼지막한 다이아몬드를 이상한 모양으로 넥타이 핀에 끼워놓고 있었다. 꼭 20년 전 오늘 밤 사나이가 말했다.
나는 빅조우 브레디의 음식점에서 지미 웰즈와 함께 저녁을 먹었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 나의 가장 다정한 친구였지. 그 친구와 나는 이 뉴욕에서 함께 자랐거든. 형제나 마찬가지였는걸. 그때 난 18, 지미는 20살. 나는 그 다음날 서부로 떠날 예정이었소. 나도 한 재산 잡고 싶었거든. 하지만 지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뉴욕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 그 친구는 이 세상에 뉴욕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했소.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지. 그 시간부터 꼭 20년이 지난 후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이오. 우리가 서로 어떤 신분일지라도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기 와서 만나자고 약속했소. 20년 후에는 우리 서로 운이 열려서 그래도 한 재산 그럴듯하게 만들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우린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심했던 거요. 참 재미있는 얘기로군. 경찰관이 말했다. 하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20년이나 기다린다면 그건 좀 긴 것 아니오? 그래, 헤어진 뒤에 그 친구한테서 소식 같은 게 오지도 않았소? 물론 있었소. 얼마 동안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곤 했지. 사나이는 말했다. 하지만 그러다 1년, 2년 지나면서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소. 잘 아시다시피 서부라는 곳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요란한 곳 아니오? 이것저것 일거리도 많고. 나도 부지런히 돈벌이를 했지. 하지만 어쨌든 지민은 반드시 나를 만나러 여기 올 거요. 그 친구가 죽지 않은 한에는. 지민은 정말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었소. 약속을 잊을 리가 없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나려고 천 마일이나 멀리 여행을 했소. 하지만 옛날 그 다정했던 친구가 나타나기만 하면 천 마일을 달려온 값어치는 충분하고도 남을 거요. 옛 친구를 기다리는 사나이는 고급스러운 시계를 꺼냈다. 시계 뚜껑에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10시 3분 전이군. 사나이가 말했다. 10시 정각이었소. 우리가 이 음식점 문 앞에서 작별을 한 게 말이오. 그래, 서부에 가서 재미는 좋았소? 한미천 잡았겠지? 경찰관이 물었다. 물론, 지미도 아마 나의 절반쯤은 성공을 했을 거요. 하지만 그 친구는 어느 쪽인가 하면 좀 느린 편이었지. 성품이 너무 착했소. 서부에서는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덤비는 약삭빠른 놈들과 싸워야 하는데 말이오. 뉴욕에서야 사람들이 판에 박힌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서부에서 살아남으려면 잠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지. 경찰관은 경찰봉을 빙빙 돌리면서 두세 걸음 걸어갔다. 나는 이제 가보겠소. 당신 친구가 약속대로 오면 좋겠군요. 그런데 약속 시간에서 1분도 더 기다리지는 않을 생각이요? 물론 약속보다 더 기다릴 거요. 사나이는 말하였다. 글쎄, 한 30분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어. 이 세상에 사람만 있다면 지민은 반드시 그때까지는 올 테니까. 잘 가쇼, 경관나리. 그럼. 경찰관은 그의 순찰 구역을 살펴보면서 걸어갔다. 이제 차가운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간간이 불던 바람도 이제는 계속해서 불어왔다. 길거리에 극히 드물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옷깃을 여미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서 발걸음을 서둘렀다.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 친구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을 달려온 사나이는 철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약 20분쯤 지났을까? 기다란 외투를 입고 귀밑까지 외투깃을 세운 키가 큰 사나이가 길 저쪽에서 나타났다. 그 사나이는 길을 급히 건너오더니 곧장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밥 맞나? 새로 나타난 사나이가 어딘지 불분명한 말투로 물었다. 지미 웰즈야? 철물점 앞에서 기다리던 사나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이거 참. 새로운 사나이가 상대의 두 팔을 붙잡았다. 틀림없는 바비로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여기서 다시 만날 줄 알았지. 어쨌든 20년이야. 정말 긴 세월이 흐른 것 아냐? 옛날 식당은 없어졌어, 밥. 그래도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여기서 우리 또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 서부는 좀 지내기가 어떻던가? 서부야, 정말 대단하지. 내가 바라는 건 뭐든지 다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너도 꽤 변했어, 지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몇 인치는 더 큰 것 같아. 20살이 넘어서 키가 더 자랐지. 그래, 뉴욕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 지미. 그럭저럭 잘 지냈지. 지금은 시청에서 일하고 있다네. 자, 가자고. 밥. 내가 잘 아는 집이 있거든. 거기 가서 우리 천천히 옛날 얘기나 하자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길을 걸어갔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한 얘기를 자랑스럽게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상대는 외투깃에 얼굴을 가린 채 흥미로운 표정으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길모퉁이 약국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 밝은 등불 밑에 이르자 두 사람은 서로 동시에 얼굴을 돌려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걸음을 우뚝 멈추더니 팔짱을 풀었다. 넌 지미 웰스가 아니야. 그는 물어뜯을 것처럼 외쳤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리 길다지만 그렇다고 매부리코가 이렇게 납작하게 주저앉을 리는 없지. 하지만 그 20년 동안 착한 사람이 악당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 키 큰 사나이가 말했다. 넌 지금 나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야, 밥. 실은 내가 이쪽으로 올 것 같다고 시카고에서 전보가 왔었지.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훨씬 좋을 거야. 실은 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편지가 하나 있어. 경찰서에 가기 전에 여기 창 밑에서 읽어보게. 오늘 외근 중인 웰스 경찰관이 쓴 편지라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조그만 쪽지를 받아 손으로 펼쳤다. 처음 읽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편지를 다 읽기 전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편지는 비교적 짧았다. 밥. 나는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갔었네. 자네가 성냥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일 때 나는 자네가 시카고에서 지명수배가 된 사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 하지만 아무래도 내 손으로 자네를 체포할 수는 없더군. 그래서 한 바퀴 순찰을 돌고 와서 다른 형사에게 내 대신 부탁을 한 것이라네. 지미로부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읽다 보니 불현듯 레미제라블이 생각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베르 경감처럼 철저한 법의 집행을 생각할 수도 또는 융통성이 있는 법 집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주인공 밥과 지미는 20년 전의 약속도 잊지 않은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로서 묘사됩니다.
하지만 지민은 경찰관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하고 밥은 수배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작품은 우정이 깊다고 하더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인공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 집행자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작가는 미국 사회에서의 법 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봤는데요. 과연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충분히 던져주는 짧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친구를 체포하실 건가요? 아님 모르는 척 보내주실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자수를 하도록 설득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오헨리의 20년 후를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